자, 대체신학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대체신학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예수와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고서 사람들은 유대인이 왜예수 o 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궁금해하죠. 나눠드린 노트에는 없지만 추가로 성경 말씀을 짚어드리자면 제가 이미 지난 몇 주간 언급했던 말씀이라 익숙하실 겁니다. 요한삼서 1장 9절부터 10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과 모든 유대인이 교회에서 쫓겨났고 해당의 유대인을 들이려는 이방인도 전부 쫓겨났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죠. 원래 신약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 모임이 있었죠. 유대인을 맞아들인 이방인도 전부 쫓겨났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죠. 내가 두어자를 모임에 썼으나 t 정역에서는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분명히 헬라 이름이죠 그들 중에 으뜸 g 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거다. 2000년 전 교회에서 사람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졌죠. 힘과 권력을 원하고 으뜸이 되고자 했던 이방인들이 그런 겁니다. 주님은 이미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었죠.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왼편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오른편에는 유대 왕이 있습니다. 41년에서 54년까지 재위한 글라우디오 가이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에게 독살당했고 그 아내의 아들이 다음 황제가 됐죠. 당시 유대 왕은 누구였나요? 41년부터 44년까지 재위한 헤롯 아그립바 1세였습니다. 아그리빠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를 투옥했고 요한은 결국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했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사도 행전에 기록돼 있죠 이후 네로가 황제가 되어 54년부터 68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죠 네로는 남편을 독살해 자신을 황위에 올린 어머니를 처형했습니다 그렇게 16살에 통치를 시작하고, 68년 30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로마 대화제는 6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도들을 다했죠 다음에는 베스파시아누스가 69년부터 79년까지 재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었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당장 그곳을 떠나라고요.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67년에 펠라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때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인을 포함해 모든 유대인이 도망쳤죠. 그래서 79년에는 토라의 무지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도 몰랐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도덕적 기반으로 두었죠.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가 제외했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79년부터 81년까지 짧게 통치했죠. 당시에는 이 방인 성도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나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고 헬라 철학을 도덕적 기반으로 두었죠. 이제 다음 장을 보면,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황제로서 81년부터 96년까지 제위했습니다베스파시아누스의또 다른 아들이자 히투스의 형제였죠. 도미티아누스는 95년에 요한을 반모섬으로 추방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리고 요한은 폴리캅을 서머나의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톨릭에서는 로마의 감독을 교황이라고 칭하는데 그들은 교황이 아니라 감독일 뿐이었습니다. 88년부터 97년까지 로마의 감독은 클레멘트였죠. 폴리캅은 95년에 서머나의 감독이 됐습니다. 95. 그러다 네르바가 도미티아 n 스를 살해하고 96년부터 98년까지 로마 황제로 a 위했죠 네르바는 96년에 요한을 반모섬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가 마리아를 부양했죠 그리고 요한은 그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즉1 0 0년경 p 요한 서신을 기록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에시아가 돌아가시고 70년이 지난 98년에서 99년 경에 회당을 장악한 이방인들에 관해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시간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네르바의 양자인 트라이아누스가 98년부터 117년까지 로마 황제로 재위했고, 당시 로마의 감독은 에바리스토였습니다. 폴리카브는 95년부터 계속 감독을 맡고 있었죠. 여기서 짚고 싶은 점은 폴리카브는 클레멘트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폴리카브는 로마의 감독과 아는 사이였죠. 추정상 로마의 초대 감독은 베드로였습니다. 교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감독이었죠. 역사적으로 클레멘트는 베드로 다음 이대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인 64년에서 65년 경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64년에서 68년경에 죽었죠. 바울과 베드로는 비슷한 시기, 곧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와 바울이 클레멘트를 알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베드로, 바울, 폴리캅 등 많은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물론 클레멘트와 폴리캅이 바울과 베드로보다 훨씬 어렸을 테지만 어쨌든 서로 아는 사이였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누구를 말씀하죠? 여기에 나오는 클레멘트는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과 아는 사이였던 클레멘트가 로마의 다음 감독이 되었죠. 이 점을 짚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또 보면, 하드리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117년부터 138년까지 제휴했고,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138년부터 161년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61년부터 180년까지, 콘모두스가 180년부터 192년까지 재위했죠. 로마의 감독을 보면 텔레스포로가 125년부터 136년까지 섬겼고, 빅토르가 189년부터 199년까지 섬겼습니다. 오른편을 보면 폴리카브는 95년부터 155년까지 섬겼죠. 또 지난주에 에베소의 감독 폴리크라테스에 관해서도 잠깐 다뤘는데, 150년부터 196년까지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폴리크라테스와 빅토르가 6월절 날짜를 두고 논쟁한 것을 얘기했죠. 6월절을 지키느냐, 부활절을 지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왼편을 보면 비오가 로마 감독으로 140년부터 155년까지, 아니체토가 155년부터 166년까지 섬겼죠. 그때 폴리카비 아니체토와 논쟁했습니다. 서모나의 감독 폴리카비, 로마의 감독 아니체토에게 반박한 거죠. 그리고 폴리카비에게서 양육받은 폴리크라테스는 로마의 다음 감독인 빅토르에 맞섰습니다. 시간대를 알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이 논쟁은 전부 유월절을 따르느냐, 부활절 토끼를 따르느냐를 두고 벌어졌죠.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다루려 하는데 당시 상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초대 교부를 두명더 소개할 텐데,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100년부터 165년까지 65년을 살았습니다. 유스티누스가 165년까지 살았다면, 155년부터 166년까지 섬긴 로마의 감독을 알았을 겁니다 홀리크라테스도 알았을 테죠 순교자 유스티노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아실지 모르지만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130년부터 202년경까지 살았습니다 두 교부는 폴리캅을 알았을 테죠. 하지만 둘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터툴리안이 나오는데, 터툴리안은 160년부터 230년까지 살았던 교부지요. 1세기 말 바울과 베드로 등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당시. 사도 요한은 폴리캅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온 후 폴리캅은 요한과 함께 요한이 쓴 계시록을 읽었죠. 요한은 개인적으로 폴리캅에게 계시록의 내용을 알려줬을 겁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했을 테죠. 그래서 동쪽 아시아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주장은 틀렸고 요한의 말에 따라 부활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부활절을 주장한 게 아니죠. 물론 콘스탄티누스도 그랬지만 그보다 몇백 년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죠. 2세기로 넘어가는 1세기 말부터 있었습니다. 130년부터 202년까지 살았던 이레니우스는 사실 서모나에서 태어나 폴리카백에서 양육받았죠.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 됐죠. 즉서쪽에서 태어났지만 동쪽으로 넘어갔다가 이후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 된 겁니다. 아니체토는 155년부터 1 5 6년까지 로마의 감독으로 섬겼는데 당시 폴리캅은 서모나의 감독이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빅토르가 로마의 다음 감독이 됐죠. 아니체토에게는 폴리캅이 맞섰는데, 빅토르에게는 폴리크라테스가 맞섰습니다. 서모나의 감독이 아니라 에베소의 감독이 맞선 거죠. 자, 이야기를 이어가면 100년부터 165년까지 살았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팔레스티나에서 태어난 이교도로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히브리어와 아라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초대 교부 중한 명이죠 160년에 유스티누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보죠 보시다시피 160년에는 폴리크라테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서 160년을 보면 분명히 적혀 있죠. 폴리카브는 155년에 죽었지만 폴리크라테스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160년에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대체 신학을 말하는 거죠. 말씀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에 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인터넷에서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옛 언약이 일시적인 것이며 이방인의 소명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임을 증명한다. 유스티누스는 이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또 이레니우스가 있는데, 이레니우스는 177년 곧 폴리크라테스가 감독으로 있고 자신 또한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었을 때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상속권을 박탈당했다고 했습니다. 1세기에서 2세기의 초대 교부들은 이런 말을 했죠. 또 앞서 말한 터툴리안을 보면 터툴리안도 160년부터 230년까지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 유대인을 비난하는 제목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거절하고 크리스천을 편애하신다고 말했죠.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를 보면 콘스탄티누스는 306년에 최초로 크리스천 로마 황제가 됩니다. 앞서 봤던 로마 황제들 기억하시죠? 이제 크리스천이 된 로마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321년에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제정하고 다른 모든 종교를 배제했죠.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니케아 공유회 때 기록인데 지난주에 니케아가 티르키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로마가 튀르키예를 정복하면서 아시아의 서구 기독교의 사고방식이 침투했죠. 자, 이제 사료로 남아있는 편지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공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편지. 참고로 이 글은 유세비우스의 책에서 볼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부활절 축일과 관련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는 다수의 말을 따라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편리함을 따라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요? 이어서 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한날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유대인의 관습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적합한 방식을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과 공통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부주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배는 더 적합하고 더 편리한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혐오스러운 유대인의 모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 부활절에 관한 질문에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한 모든 것을 맹목과 반감으로 대하며. 같은 해에 유월절을 두 번이나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을 따라 할수 없다. 우리 공동체에 있으셨던 분은 유월절을 두번 지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하면 둘째 달에 지키라고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길 그렇다면 오류의 눈이 먼 유대인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유월절을 한 해에 두번 지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토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의 의무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여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이 지방에 있는 교회의 수가 다수를 이루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우리의 이성이 옳다고 인정한 것을 요구하는 일은 정당하며 우리에게 유대인과의 공통점이 없어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3 4 7년부터4 0 7년까지 살았던 제롬은 자기 저서에서 유대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다의 형상을 입은 뱀이라고 불리며 유대인의 찬송과 기도는 낙유의 0이다성 제롬이 이렇게 말한 거죠. 또0세기로 가면 황금 입의 연설가로 알려진 크리소스토모스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감독이었죠 크리소스토모스는 위대한 연설가로 유명한데 유대인을 비난하는 설교 여편 편을 록했했크리소스토토스스한한을을어어세요 회당은 은창창이자자장장일뿐아아라라도의의소이자자짐짐의집집이도하하하하님을흠흠하하유유인인은 없다. 유대인은 숙련된 살인자이고 악귀에게 사로잡힌 자이다. 그들은 방탄과 방종으로 돼지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사세기 말이었는데 이후 이슬람이 와서 유대인을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5세기로 가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합니다. 5세기곧 500년이 지난 당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질문이 있는데 유대인과 유대교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아직도 존재하는가였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에서 유대인을 비난하며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죄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이 지금껏 살아있는 것은 신성한 섭리에 따라 그들의 경전과 함께 봉사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자또 무엇이 있을까요?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에 있는 조각인데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 벽에는 유대인의 타락이 신학적으로 설명돼 있죠. 교회는 왕관을 쓰고 있지만 회당은 복음의 진리에 눈이 가려진 채 부약에 부러진 지팡이에 계속 기대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로 유대인을 종신 노예로 삼았고, 그러므로 왕자들은 모든 유대인의 소유물을 국가 소유로 간주할 수 있다.